1과 실용 영어 2. 자, 28번부터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뭐 친구 얘기였어요. 크리스라는 친구가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졸업식장에서. 근데 이제 친구가 떨까봐 이제 가서 위로 뭐 위안을 한번 해줬고. 그는 나에게 고마워했다. With the same grateful smile. 자, 똑같은 미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한테 떨지 마.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크리스죠. 얘가 he가 크리스야. 나에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자, the same 하고 뒤에 대시 같이 나오는 거야. 해석은 그와 동일한. 그와 동일한 grateful 감사의 미소로 나에게 고맙다고 그랬어. 자, 어떤 미소냐면 I had a seen before. So when we were freshmen, 우리가 1학년이었던 때, 자, before니까 전에,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1학년이었을 때 내가 봤었던, 그때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 자, 여기서 이제 문법 체크할 거는 이게 had seen 시제 체크해야 돼. 이게 뭐야? 과거 완료. 오케이. 그럼 뭐랑 비교하는 거야? 앞에는 thank. 자, 항상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 고맙다 그러면 여기 감사. 그지? 감사하는 것보다 이거 본 거지. 이게 먼저잖아. 근데 이것도 과거. 맞죠? 그러니까 요 앞에가 had PP가 되는 거야. 그죠? 됐지? 자, when it was time,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연설의 시간이 됐을 때, 자, 크리스는 stare at the audience, 청중을 쳐다봤습니다. It's for a moment, 잠깐 동안. 아, 청중을 잠깐 본 거야. 그 다음에 cleared, 목을 his throat니까 그의 목을 자 가다듬었다는 거지. 뭐 이렇게 before starting, 시작하기 전에. 자, 동사죠. 이건 어렵지 않네. 자, 이제 연설 준비하는 거야. 자, 이제 연설을 하겠죠. 이제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Today, 오늘날 말이죠. 오늘은 is mark. 어, 얘 주어네. Today is mark. 표시합니다. End of a long journey for us. 우리에게 긴 여행의 끝을 표시합니다. 오늘은. 오늘이 졸업식이잖아. 졸업식이 우리 여행의 끝입니다. 근데 무슨 여행이냐면 즉 전인데요. Not only, 오케이. 뒤에 but, also지. but, also인데 also 대신에 뭐가 나온 거냐면 맨 끝에 as well 이렇게 쓴 거야. 이게 also 대신 쓴 거야. as well이. 자, 병렬구 전에 of, academic growth. 이게 A구. of personal growth. 이게 B야. 맞죠? 그럼 공통으로 올리는 게 이렇게 얘가 X죠. 그럼 이렇게 수식하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냥 학문적인 성장의 여행,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의 여행, 긴 여행의 끝머리에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여행의 끝머리 같아요. This is time. 자, this 오늘 똑같은 거지 이렇게. 오늘은 시간입니다. So for us, 우리가 thank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 뭐 때문에 thankful죠. 자, thank A for B야. 그죠? A에게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때 쓰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so helping, 아, 도와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make it through, 헤쳐나가다. 헤쳐, 이제 막잘 헤치고 나아가는 거지. Make it through. 자, 이거 이제 관용구처럼 쓰는 거야. Make it through. 헤쳐나가도록.
자, 그 뭐를 these tough teenager year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또 전치사를 묶이는 거야. 이러한 힘든 10대 시절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졸업식까지 온 거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I'd like to tell you.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a story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I, you, D-O 직접 목적어. About 관해서요. 뭐가요? How 쭉까지요? 오케이.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An act of kindness. 친절함의 행동이 첫 번째. And being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 여기 B. 그럼 A, B가 합쳐서 주어야. Can change. 바꿀 수 있는지. Someone's life. 누군가의 삶을. 목적어네. 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친절한 행동과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게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 나는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왔네. 자, 또. How much부터 쭉 쳐야 돼, 이렇게. 형과 펜쭉 쳐. 그럼 뭐야, 이게? 그렇지. 요거. 어순이야, 어순. 어순 문제 내는 거야. 알았죠?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친절한 행동과 그다음에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을 바꿔놓는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크리스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뭐. 내가 죽고 싶었으네.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아마. As I listen to Chris. 자, as부터요. 내가 listen to 귀를 기울이다지. 내가 귀를 기울였을 때. 자, 크리스가 목적어죠. Tell 목적 뭐야?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 About the first time 첫 번째 시기를. 여기네. 아니네. We met. 오케이, 이렇게 해줄까 뭐지? 우리가 만났던 첫 번째 날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가 말하는 거야. 크리스가 말하는 걸 내가 들었을 때 들으면서. I was shocked. 지금 크리스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우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나는 충격을 받았다. By his version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그의 버전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의 시각. 그죠? 관점, version, 그런 관점. 이거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 체크할 거. Listen to 여기서는 듣다니까 이게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목적어 여기 뭐 나왔어? 목적 뭐죠? 원형이 나온 거야. 원형. 지각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 원형이나 ing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Telling 해도 맞아. 그럼 뭐는 틀려? No, to tell x. 됐죠? 자, 그는 말했습니다. 크리스죠. 뭐라고 그랬냐면, he had been depressed. 오케이. 그는 우울했었다고. 왜냐면요. because he had no friend. 친구가 없었고요. and was bullied. 아,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까지. 자, 또 나왔네. 여기 시제 조심해줘. 자, 과거 완료. 그지? 과거 완료. 여기 말한 것보다 전이죠. 친구가 없고 괴롭힘을 당해서 굉장히 우울했었단 말이야. 자, 우울하다 할때 depressed 해야 돼요. depressing 아니죠? 우울감을 주는 게 아니라 우울감을 받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크리스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우울했었다. 친구도 없고 자꾸 애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우울했었다. So, 그래서 he planned to end his life. 아, 그의 삶을 끝낼게요. 그랬어요. That weekend, 그 주에, 그 주말에. 아, 주말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 거지. He had to clean out his locker. 그의 locker를 clean out이니까 정리한 거지. 치우고, was taking all of his things.
그의 물건이지. 그의 물건 모두를 home, 집으로 with him, 그가 이제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죠? 락커를 다 치우고 이제 집으로 가서 죽어야겠다. 그 주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러고 있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제가 계속 과거 완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Everyone, 모든 사람이 in the audience, 청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은 다시 이제 그 뭐야, 연설하는 그 순간이죠. Gasp in disbelief. In disbelief, 불신이지. 불신, in disbelief. 아, 못 믿어워서. 믿지 못하게. 가스프는 숨을 죽이다. 얘가 동사입니다. 숨을 죽이다. 놀란 거지. As they heard, 그들이 아이들이죠. 아이들하고 뭐그 졸업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This smart, handsome, popular boy. 목적어죠. 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 있는 소년이 tell, 말하는 것을. Okay, her.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여기 뭐 나왔다? 뭐냐? 말하는 걸 듣는 거야. 그들에게 about his weakest moment. 오케이. 이렇게 묶네. 그의 가장 약했던, 가장 연약했던 순간에 대해서 그 똑똑한 아이가 얘기하는 걸들때못 믿어워서 숨을 멈췄다. 정말 잘했나? 뭐 이런 거. And 그리고 나서 크리스가 look at me. 나를 쳐다봤다. With a little smile, 약간의 미소를 가지고. 근데 운 좋게도 크리스 말이죠. A friend, 한 친구가 save me, 나를 구해줬습니다. From 뭐뭐로부터? Doing the unspeakable. 그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은 speak가 말하다고 어리 부정어니까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것. 그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 이제 또 하나 내겠지 뭐. The unspeakable이 뭐냐? 영어로 써라. 죽으려고 했던 거지. 그럼 요거 내고 plan to his 요거지. 그지? 그럼 저걸 이제 명사형으로 쓰는 planning to end his life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아, 죽으려고 했던 거로부터 계획했던 거로부터 자 나를 구해줬다. 그가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정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살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지. I noticed 나는 알아차렸다. Chris parents, Chris의 부모님들이 look over at me 나를 look over at me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자 여기에 notice도 지각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온 거야? 원이야. 목적어 다음에 With a smile of true gratitude on her face. 자, with 뭐뭐인 채로 할 때, 뭐뭐를 가지고 뭐뭐인 채로 미소를 가지고 true gratitude니까 진정한 감사의 미소를 가지고 on their face니까 그들 얼굴에 크리스 부모님들이 이제 나한테 고맙다는 표정을 이렇게 하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지.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 fully, 나는 완전히 understood, 이해했다. How much? Okay, how much? 얼마나 많이 a friendship, 우정이 can mean, 의미할 수 있는지. 자, 여기도 어순 나오겠죠? 여기서부터도 또 어순이야. 여기 어순, 간접 의문이니까. 간접 의문, 항상 의, 주, 동. 특히 의문사에서 how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 how 형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friendship 주어 can mean 동사. 자, 졸업식 때 이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크리스가 연설하는 걸 듣고 내가 감동받고 뭐 이런 거죠. 어렵지 않죠?